만대동행의 문학톡 시간입니다. First fire, first one. 안녕하세요. 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어쓰기 코너, 표현 기법 코너, 글 교정 코너, 그리고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자, 낭만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입니다. 아주 회사에 그 낭비벽이 심한 직원이 있어서요. 었 음, 아직 꽤 쓸만한 필기구라든가 문구류 이런 것들을 마구 휴지통에 버리는 그러한 직원이 못마땅했던 상사가 그의 행동을 이렇게 비꼬았어요. 자네는 말이야 아직 충분히 쓸수 있는 물건들을 버리다니 자네는 회사가 자네처럼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는 고마움을 모르나 보군 이렇게 예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데리고 있는 고마움을 모르나 보곤 하면서 꽤 쓸만한 필기구나 문구류를 마고 휴지통에 버리는. 이 직원을 말이죠. 이렇게 애둘러서 비꼬올수 있는 이런 유머스러운 말 한마디가 뭐 상대방을 그렇게 크게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버릇을 잡았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첫 번째 코너 유머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아,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코너입니다 제 2차 대전에 에 그때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미국은 음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이 부족했어요 2차 세계대전을 치르려면 군인들이 필요한데 아이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각 지방의 젊은 청년들에게 영장을 보냈어요 영장을 받은 청년들은 큰 도시에 모여서 기차를 타고 훈련소로 갔죠. 청년들을 태운 기차가 대부분 밤 늦게 훈련소로 떠나는 상황이었죠. 그 워싱턴의 유니언 역에도 많은 청년들이 모여든 거죠. 그곳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들이 마음 편하게 기차를 탈수 있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자원봉사자들 중에, 그, 청년들을 배웅하는, 음, 그 모습이 좀 특이한, 그러니까, 아, 다리를 저는 한 노인이 있었어요. 그 다리를 저는 노인은 쟁반을 들고 다니면서 예, 따뜻한 코코 한 잔씩을 예, 청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음. 다리를 저는 그 노인을 보고 청년들은, 혹시나 하고 물어본 거죠. 어, 혹시, 혹시 대통령 아니세요? 이렇게. 어, 근데 실제로 그 다리 저는 그 코코아 한 잔씩을 나눠주는 그 다리 저는 노인이 실제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던 거죠. 음. 그 이제 훈련소로 가는 그런 청년들을 배웅하는 그 워싱턴 유니언역에도 어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다리 재는 그 노인 예, 그 노인이 바로 알고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어요. 예, 루즈벨트 대통령 12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고 또 육체적으로 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죠. 다리를 나이가 들어가지고 소아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제대로 걸을 수 없었던 거죠. 그렇게 다리를 에, 절면서도 밤마다 그 워싱턴의 유니 역에 나타나서 그 훈련소로 떠나는 청년들에게 에, 일일이 이렇게 따뜻한 코코 한 잔씩을 나눠주면서 자원봉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카를 나눠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루즈벨트 대통령의 한 마디. 우리는 이 전쟁에서 꼭 이길 겁니다. 당신들 같이 믿음직한 청년들 때문에 말입니다. 그 대통령이 말이죠. 자원 봉사자 그그 속에 끼어 가지고 이렇게 코카 한 잔씩을 나눠 주는 그러면서 정, 진정으로 어~ 그~ 청년들을 격려해 주는 이 루즈벨트 대통령 이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에 청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또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대통령님 대통령 각하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이 대통령이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직접 따라준 이 코코아를 한잔씩을 마신 이 청년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다고 그래요. 청년들은 그 미국의 국가를 높이 소리높이 부르면서 기차에 올라 그 훈련소로 갔다고 합니다. 뭔가 가슴을 스치는 어, 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 자원봉사자들 속에 뭐 대통령 태를 내지도 않고 그냥 다리 저는 그런 노인의 한 사람으로 묵묵히. 에, 훈련소로 떠나는 이 미국 청년들에게 국화 한 잔씩을 일일이 나눠주는 이러한 마음 자세, 이, 이 마음 자세를 가졌던 루즈벨트. 12년 동안 미국 대통령 자리를 지켰지만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에, 이분에게 오늘 따뜻한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자, 낭만 대통령의 문학토크 감동 에피소드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그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예,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그리고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어서 오세요. 자, 다음 코너는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예, 우리 레빈유고님이 개근에 해서 어, 개근 안 하면 절대 못 돌아간다고. 야, 레빈유고님은 음, 산신령이 맞아. 산신령. 산신령이 산신령 같아. 그지? <laughs> 산신령. 산신령. 산신 예, 음. 아, 우리, 에, 꿈은 꾸는 자님, 에, 꾸는 꾸는 자마님, 에, 막내, 우리 팀의 막내 오셨고, 오사영님 오셨네요, 에, 아, 우리 오사영님 예, 통화, 통화 온거잘 받았어요, 에, 우리 4237님, 여전히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멋져요, 에, 우리 풀팡구리님 오셨네, 또, 인화님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그림은 낭만 대통령의 미술관, 낭만 대통령의 미술관이 언덕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쁘죠? <laughs> 언덕에 12월 5일 날 여러분들이 놀러 오시면 이 언덕 위에 아름다운 낭만 대통령의 미술관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배치되어 있으니까, 12월 5일 오후 2시에 오셔가지고 예, 꼭 여러분들 예, 행복한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아마 레빈 유고님도 오실지 몰라요. 예, 레빈 유고님 얼굴 보고 싶으면 그때 오세요. <laughs> 오실 거죠? 4, 2 3, 7님오시는하나 자, 아, 이 낭만 대통령의 음 미술관에서 내려다 보이는 에, 산 아래 모습 언덕 아래 모습이에요 이게 에, 음, 시원하죠 시원하게 뚫려있는 이런 모습 네 에, 풀팡그린님도 오시나요 네 레빈유거님이 오시니까 풀팡그린님도 오실 것같아 이인화님 꼭 오실 것 같죠 오사행님 오시기로 했고 그문꾸는자님 자만님만 오시면 돼 4237님도 오시기로 했고, 예. <laughs> 자, 그때 행복한 또 만남을 가질 수 있겠네요. 아, 제가 만나는 먹거리를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예,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 코너가 바로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입니다. 예, 맞춤법 띄어쓰기 코너. 자, 오늘 또, 오늘 또, 음,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는 순 우리말들이고요. 가나다라마의 드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풀고 싶은 분은 채팅창에 답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풀고 싶지 않는 분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계시면 낭만 대통령이 풀어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눈길로 보고 있는 동안, 에,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에 이어서 감동 에피소드 어, 그 다음에가 바로 맞춤법 뒤쓰기 코너입니다. 자 풀어봤나요? 자 음, 아무도 안 풀었나요? 뭐요? <laughs> 뭐요? 진짜 아무도 안 풀었네. 에? 자유 자유 민주 국가 자유 민주 국가 파이팅. 오로라님 오셨네. 에, 근데 왜 문제를 안 풀었나요? 꿈문 꾸는 자마님은 막내니까 맨 먼저 풀어야 되고, 또, 플라벨님 이인화님, 불빵구리님, 세용보다님, 김부배님 오셨네. 레빈유거님, 오사형님, 왜 문제를 안 풀어? 사이삼촌님, 오로라님, 왜 문제를, 누가? 오사형님 필요, 풀었어? 어디? 어 오사인이 어디 풀었어 안 풀었는데 마음으로 없어 풍풍아사2 삼촌이 풀었 사2 삼촌이 음, 자안 풀어도 좋습니다 예, 아,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음, 자기 의지로 의지로 인생을 펼쳐가는 나라입니다 네. (1번) 마주나무입니다 마주나무 마주나무는 뭘까요 그러면 이렇게는 풀어 자 (1번) (1번이) 뭘까요 (1번) 마주나무 마주나무 마주나무는 아시겠지 마주나무 어 마주나무는 뭐냐면 에~ 그~ 말이나 소나 염소나 이렇게 그~ 어디 들이나 밭둑이나 언덕이나 이렇게 놔두면 도망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도망 못간 상태에서 어, 끈을 넉넉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그뒤 주위에 풀을 뜯어먹게 해주는 그렇게 매어두는 나무가 바로 마주나무예요. 예. 소나 말이나 염소나 아, 풀을 뜯도록 이게 어, 그 자리에 이렇게 적당한 간격으로 이렇게 매어두는 나무가 있는데, 그 매어두는 나무가 바로 마주나무다. 예. 와다 풀었네. 다 맞았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벽창호 들어봤죠. 벽창호. 벽창호는 다 아시겠지. <laughs> 벽창호. 벽창호는 학창시절에 많이 들어봤던 것 같은데. 음. 벽창호는 뭐예요? 벽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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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창호는, 그, 평안 북도 지방에, 벽동 지방하고 창성 지방에서 나는 그런 소가 가장 크고, 또 힘도 세고, 그런 소가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벽동과 창성 지방의 첫자를 따가지고, 벽창호라고 그랬대요. 벽창호. 그래가지고 아주 등치도 그 크고 힘이 센 소, 소가 평안북도 벽동 창성 지방에서 나는 소였대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그 소를 벽창호라 이랬대요. 벽창호. 그러니까 그저 사람 말이야. 저 사람 벽창호 같아. 뭐 그러잖아. 그 말은 뭐 말이냐면 그냥 힘이 세고 어? 덩치도 크고, 어 그래가지고 뭔뭐 말을 해도 꿈쩍도 아는 사람 있잖아. 에, 그런 사람을 벽창호라 그랬어요. 벽창호. 음. 그 다음에 부사리는 뭐야? 부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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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사 <laughs> 말... 말기보다라는 고집센 사람을 벽창으라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 이제 그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예, 아주 등치도 크고 예, 힘이 센그 소, 꿈쩍도 안 하는 그소 소에서 왔어요. 그데 이제 그 소에서 연유돼 가지고 이제 고집센 사람, 꿈쩍도 안 하는 사람, 그걸 벽창으라 하고 랬는데 말기못 알아듣는 거는 이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붙인 거고 어, 고집센 아집이센 자기 주장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 어, 이 사람이 본 본뜻의 벽창호예요 자 부사리 부사리는 뭘까요 부사리 부사리 부사리는 어, 그러니까 어, 마주나무 일본 마주나무는 아, 일본 마주나무는 음, 말이나 소를 메어두는 나무, 어, 그리고 벽창호는 에, 평안북도 벽동과 창성 지방에서 나는, 벽창 지방에서 나는 아, 크고 힘이 센 소를 벽창호라 했다. 그 다음에 부사리, 부사리, 에, 부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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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 탑, 바라보고 있지만 말고, 그냥 채팅창에다가 답을, 답을 적으라고, 제발. 어? 그래야지 생동감 있지. 응? 답. 부사리. 부사리. 답. 답안 적으면 안할 거야. 나도 안 해. 나도 안할 거야. 답안 적으면 나도 안할 거야. 응, 부사리. 부사리, 아정님 오셨네? 예, 아정님. 아정님, 부사리가 뭐예요, 부사리? 부사리. 부사리 다 적으면 말해주고, 아, 안 하면 안할 거야. 부사리. 부사리. 부사리는, 아, 부사리는 뭐냐면, 부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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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로, 머리로 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가 있는데, 그런 소를 부사리 또는 부사리라고 그랬어요. 예. 고사리 동생이라고? 아, 부사리가 고사리 동생이요? 음. 오로라는 고로라 동생이다. 오로라는 고로라 동생이야. 자, 불암소는 뭘까? 불암소불암소 불암소 아는 분? 불암소, 불암소, 음. 자, 불암소는 뭐냐면 불암소는 뭘까? 불암소는 불암소는 털빛이 에, 좀 누르스름하면서도 붉어 붉은색을 띠는 소 있잖아요. 그런 그 중에서도 암소. 털빛이 누르스름하고 어, 붉은 색깔의 암소. 아, 이게, 아, 바로, 불암소라 그래요. 불암소 불함소. 네. 그 다음에, 불친소. 불친소. 불친소는 뭐예요? 불친소. 불친소는, 그, 아예 처음부터, 예, 고기로 잡아먹기 위해서, 아예 그, 예, 숲꽃의 상징을 까버려요. 아,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그래가지고 기른 소 그러니까 이제 숫소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를 불친소라 부친, 했는데 또 다른 이름으로는 악대소라고 했어요. 악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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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기로 잡아먹기 위해서 숫소의 상징을 까버리고 처음부터 기른 소 악대소를 어, 불친소라 했다. 예. 예 이제 정리 됐죠. 좀 불쌍하긴 하, 불쌍. 아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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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불친소만 불쌍했나? 다, 다 소들은 잡아먹혔지, 뭐. 다 불쌍했지. 자, 마, 음, 주남 자,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 정리할 때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어,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둬요. 어, 이, 이, 매 시간, 아, 이 다섯, 아, 우리말만 제대로 익혀도 1년이면 2,000단어 여러분에게 안겨주는, 2,000단어면 엄청난 거예요. 그 미국에, 미국에 그 일상생활을 하는, 그러니까 직장생활도 하고, 아, 집에 돌아와서 가정생활도 하고, 아, 이런 평범한 서민들, 평범한 서민들의 1년 동안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몇 개나 된줄 아세요, 여러분? 1년 동안, 1년 동안 집에나 회사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수, 평균 단어수. 놀랍게도 천 단어 수, 평균 단어 수. 놀랍게도 1000단어 이내에서 1000단어 이내. 그러니까 1000단어 가지고 1년 동안 쓰고 그러고도 남았다는 소리요. 1000단어, 네. 천 1단어 놀랍잖아. 일본, 이제 미국에 예,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평균 (1년에) 사용하는 일상 언어 사용 의수가 천단어 내외였다는 놀라운 이 사실 예, 천 단어만 가지면 삶에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 근데 순 우리말만 (1년에) (2000단어를) 더 예, 여러분의 삶에다가 플러스를 시켰어 보탰어. 자연스럽게 문장가가 될수 밖에 없는 거지. 응? 글쓸때 생각이 안 나니까 메모장에다 적어 놓으라, 그 말이야. 응? 어? 메모장에다 적어 놓고, 어, 글쓸때 생각이 안 나면 참조하고, 어, 그러라고, 지금, 메모장에다가. 아, 나 그거 몰랐는데, 그 있잖아, 핸드폰. 핸드폰에, 어떤, 그, 화면을, 이렇게, 간직하고 싶으면, 그걸 촬영해버리는 기술이 있더만, 난 그걸 몰랐어. 이렇게, 착하다 그러면, 그 화면이, 이렇게, 촬영이 돼버려.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보관이 되더라고. 어. 내 핸드폰에는 그 기능이 없던데, 어, 다른 사람 핸드폰에 있더라니까. 음. 자, 이 지금 요마침법띄어 쓰기 하면 이거를 간직하고 싶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착착 찍어. 그러면 딱그 저장함에 보관이 되더라고. 그래, 갖고 한번 이렇게 어, 정리해 뒀다가 어, 나중에 뭐 글을 쓸때 필요하면 꺼내서 쓰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 봐요. 마주나무, 마주나무는, 마주나무는. 뭐가요? 말이나 소나 염소를 메어두는 나무, 그 다음에 벽창호. 벽창호는 예, 평안북도 벽동 창성 지방에서 나는 소인데 크고 힘이 센 소를 벽창호라 했다. 예, 부사리, 부사리, 부사리는 부사리는 머리로 어, 이렇게 잘 받는 버릇이 있는 황소를 바로 부사리란다. 불암소, 불암소라고 부람소, 불소 하는 것은 털빛이 누르스름하고 붉은 어, 그런 암소를 불암소란다그 다음에 불친소, 불친소, 불친소는 고기로 잡아먹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 그 아예 숯소의 상징을 까버리고 기른 소, 이걸 악대소라고 하는데, 이를 불친소라고도 한다. 네. 자, 정리가 됐죠? 음, 꼭 하루에 5 개씩만 정리해줘도, 1년에는, 아 어, 예, 원래 부사리가 맞고, 예, 화순에서는 부사리라고 그래요, 부사리 예, 화순에는 워낙 총, 총, 옛날, 옛날 조선조까지만 해도, 화순은 유배지였어 유배지. 아, 아주 산골 상골이었어요, 상골. 산골. 음, 그래서 사투리가 심해요. 부사리 이렇게. 자, 다음에는, 다음에는 글교정, 아, 표현기법 코너네요. 표현기법 코너인데, 표현기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자연스럽게, 아, 아무 제재를 가지 않는 이런 자풀들이 에, 돋아나 있고, 그리고 저 멀리, 에,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자유로운 어, 들판, 음, 아무 사람의 제재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들판의 들풀들을 어, 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김태현의 아름다운 멜로디 흐릅니다. 대통령의 문학 토크 유머 코너 감동 에피소드 코너 맞춤법 디쓰기 코너에 이어서 표현 기법 코너입니다. 표현 기법 코너에서는 어, 시 세계일보 세계일보 신춘문의시 당선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 제가 읽어볼게요. 악상입니다. 악상, 악상. 홍문숙 시인의 악상. 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상, 홍문숙. 이 많은 선율들은 어느 음계를 찾아 헤맨 것들일까?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의 숲에 들러 또 다른 선율을 갈아입는지 알지 못한다. 어제도 나는 상한 언어들과 하루치의 이마를 짚으며 강 건너 도시를 헤매었다. 정오를 넘겨도 살아나지 않는 새벽녘의 꿈에 새벽녘 꿈에 불협들. 애시당토이 아름다운 선율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수돗물은 쉽사리. 단수를 풀지 않았고, <laughs> 메마른 손잡이와 외출은 허용하지 않는 문들마다. <웃음> <웃음> 저뭄이 들어차고 있다. 집을 갖고 있는 것은 고독을 지켜내는 일이다. 덜 잠근 수도꼭지에서 똑똑똑 맺히는 고독의 간격을 헤아리고 있었을까? 어떤 선율도 음계를 찾지 못하는 건 건너편 숲이 음흉스럽기 때문이다. 하루가 짧아서다. 내가 외로운 건 타인들의 망각이 많아서다. 창밖을 넘겨보자, 언제 피어 올렸는지, 어제의 파 줄기 하나 흰 씨앗을 연주하고 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눈길로 다시 한번 이 시를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laughs> 물한잔 먹었습니다 아물한잔 먹었어요 <laughs> 아참 물이 물이 참 고마운 음, 물이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죠 자, 악상이라는 세계일보 신천문의 시 당선작입니다 자 아, 이게 어떻게 에, 상을 받았을까 우리가 또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예. 아니야. 울컥. 울컥 울컥하게 하는 시가 아니었고. 아, 그냥 그냥 제아 뭐지? 그게 그, 그 있잖아. 그 물을 먹어야만 풀리는 뭐 그런 목소리. 예. 네. 그런 거야. 울컥한 거 아니야. 예. 네. 울컥한 거. 아니야. 자, 아, 한번 보죠. 자, 악상인데. 악상. 참그 재밌잖아요 이렇게 악상 이란 제목을 가지고 그 인생의 어느 한 부분을 터치하는 거 아주 좋은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이 많은 선율들은 어느 음계를 찾아 헤맨, 것, 헤맨 것들일까 이렇게 이 많은 선율들 어느 음계를 찾아 헤맨 것들일까 그렇죠 이상의뭐 어, 음악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흐르는 많은 리듬들, 그런 선율들, 아, 이게 어느 음계를 찾아내면 것들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에 숲에 들러 또 다른 선율을 갈아입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표현들 참 이쁘죠. 이런 표현들은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게 시냐고 물어보는데 간단해요 일상에서 사용할 수 없으면 돼 이걸 일상으로 한번 써보세요 야 친구야 야 오로라 오로라 이리 와 봐봐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에 숲에 들려 또 다른 선율을 갈아입는지 알지 못하는데 너는 어떠니? 이렇게 물어보라고 말이 안 통하지? 그건면 시라니까 <laughs> 사람들이, 사람들이 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상 대화하듯, 대화하면 서로 소통되면 그게 시인 줄 알아. 그게 시 아니야. 시는 이렇게 쓰는 거야. 어이, 오르라. 아저님, 이리 와보세요.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에 숲에 들러 또 다른 선율을 갈아입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니까.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거짓말이 아니야.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야. 근데 사랑한다는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 나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 시가 아니다고. 어떻게 해야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고.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의 숲에 들러 또 다른 선녀를 갈아입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당신의 선율만을 갈아입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한다니까 <laughs> 사람 시가 시가 어째서 태어났는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쓸데없는 고생만 하고 있어. 다시 해볼까? 나는 당신을 미치도록 사랑해요. 당신, 당신이 없으면 못 살겠어요. 당신이 없으면 그냥 잠이 안 와요. 어, 그리고 허벅지를 그냥 손곳으로 콕콕 찌르면서 하룻밤을 지내요. 이렇게 말안 한다고, 이렇게 고백 안 한다고, 신은 그건 산문이라고 산문. 신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나는 아직도 어떤 언어들이 오전의 숲에 들러 또 다른 선녀를 갈아 입는지 알지 못해요. 나는 당신의 선율만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Understand? e l e c t r o t h the r i c list of f i r y right? Friend. r l e c t r o t h o r i c list of fries, poetry, poetry. Electrophoric, poetry. 이 말만 알아들어도 씻어요, 씻어. 이 말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씻를못 쓰는 거야. 어제도 나는 상한 언어들과 하루치의 이마를 짚으며 강건너 도시를 헤매었다. 네. 이거를 여러분의 아들과 대화 속에서 써봐요. 야밥 먹었냐? 음, 나도 어제 비빔밥 비벼 먹었는데 맛있더라. 어. 그리고 말이야. 어제도 나는 상한 언어들과 하루치의 이마를 짚으며 강건너 도시를 헤매었다. 이렇게 해보라니까. 대화가 통하는가? 대화가 통하면 그건 시가 아니야. 정오를 넘겨도 되살아지, 되살아나지 않는 새벽녘 꿈의 불렵들. 이세상토이 예, 아름다운 선율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수돗물은 쉽사리 탄수를 풀지 않았고 메말은 손잡이와 외, 외출은 허용하지 않는 문들마다 저음이 들어차고 있다. 자 집을 갖고 있는 것은 고독을 지켜내는 일이다. 고독한 자의 고독을 깨우는 일이다. 자 여러분들을 아들을 딱 앉혀놓고, 야 아들 앉아봐봐. 밥 먹었냐? 음, 맛있게 먹었어? 음, 그래 앉아봐, 앉아봐. 야 우리 인간들이 말이야, 우리 인간들 말이야. 집을 갖고 있는 것은 고독을 지켜내는 일이야. 고독한 자의 고독을 깨우는 일이야. 이렇게 한 말해봐라고. 아들이 뭐라 가냐고. 일상 대화가 아니야, 시는. 그렇지. 비유와 상징이고 이미지야. 이미지. 가슴이 그려내는 이미지의 그릇 속에 담기는 그 의미를 맛보는 장르. 와. 우와. 그게 시다고. 그게 시다고. 응? 음? 돌 잠근 수도꼭지에서 또 맺히는 고독의 간격을 헤아리고 있었을까. 어떤 선율도 음계를 찾지 못하는 건 건너편 숲이 음흉스럽기 때문이다. 하루가 짧아서다. 내가 외로운 건 타인들의 망각이 많아서다. 시가 어떤지 이해가 됩니까? 자, 야, 따라, 딸, 딸, 이리 와 봐. 음 요즘에 요즘에 어? 아, 요즘에 취업 공부한 다음에 앉아봐 앉아봐 우리 딸딸 딸 앉아봐 아 엄마가 말이야 엄마가 말이야 요즘에 덜잠근 수도꼭지에서 똑똑똑 맺히는 고독의 간격을 헤아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응 음? 어떤 선율도 음계를 찾지 못하는 건 건너편 숲이 음흉스럽기 때문이야 알겠니 하루가 짧아서야 내가 이런 건 타인의 망각이 많아서야. 이렇게 한번 딸 앞에서 얘기해보라고. 딸이 뭐라고 하는가. 소통이 돼요? 엄마 나 바빠. 실데는 소리 오고 있네. 아, 못 알아먹는, 뭔소리지도 모르겠구만. 나 가서 취, 취업 공부할래. 이렇게. 갈 거야 고 이해가 돼요? 시가 뭔지 아시겠어요? 시가 일상 대화에서 그냥 술술 소통되는 게 시라고 생각하셨나요? 창밖을 넘겨보자. 언제 어 올렸는지 어제 파줄기 하나. 흰 씨앗을 연주하고 있다. 따라 취업 공부 잘하거라. 응. 나는 창밖을 내다봤더니 어제 파줄기 하나가 흰 씨앗의 연주를 하고 있구나. 따라.

아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아, 표현 기법 코너였습니다. 오늘은 아, 우리 시 세계일보 신춘문예 시 당선작을 가지고 시가 뭔가 시가 다른 일상과는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예. 시가 어렵나요? 시가 어려우면 낭만 대통령의 미술문학관으로, 박덕은 미술문학관으로 놀러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낭만과 시와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laughs> 레빈 유고님이 하늘 보고 땅 보고 엉엉 훅훅 운다고, 풀방님이. <laughs> 어. 4237및 강의는 열공하는데요. 시실 적에는요. 시실 적에는요. 어? 시실 적에는요. 일반 대화만 이쁜 글만 생각나요. 이렇게 자, 자 여러분들이 음, 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 이런, 에, 감정의 그 순간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갈등도 하지 않죠. 에, 시를 쓴데 어렵다. 뭐 이런 고 고민을 하겠어요. 에. 자 다음 코너는 글 교정 코너입니다. 글 교정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 한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그림은 낭만 대통령의 에, 미술관 박덕은 미술관에 에 밑으로 이어져 있는 오솔길이에요. 거기 오시면 이렇게 오솔길이 쭉 뻗어 있어요. 아무도 다니지 않아요. 아 찻길로 어 이렇게 개척을 해놨는데 에 이렇게 풀들이 우거져가지고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에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솔길. 너무 아름다워요. 놀러오세요.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네, 예쁜 오솔길을 제가 안내해 드릴 테니까. 낭만대통령의 미술관, 네, 박덕은 문학관으로 놀러오시면 됩니다. 일단 12월 5일 날 오면 제가 이 오솔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코너가 바로 글 교정 코너인데, 글 교정 코너 오늘을 글 교정 코너에서는... 이인화님의 26번째 교정작품, 기억하니 예쁜 새야. 풀팡구리님의 30번째 교정작품, 일상 속 아주 작은 행복 김보배 시인의 오늘도. 이윤남 시인의 10번째 교정작품, 흐린날. 세웅부다님의 47번째 교정작품, 강가에서. 4237님의 69번째 예, 교정작품, 진주. 와, 이 4237님이 6 9번째예요 그러면 한 편만 더 하면 70편이 되고, 아, 우리 강성민 시집으로 1시집이 완성이 됩니다. 이야, 이런, 이게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 강성민 시집이 완성되는, 내일은 완성되겠네요. 70편째가 되면. 와, 대단합니다. 예, 세웅보다님도 47편째니까, 이제 음, 23편, 23편만 더 쓰면 아, 세영부단님 이 에, 이영희 시집이 세상에 첫 시집이 태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당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어떤 시간인지 여러분이 이제 인식하시겠습니까? 당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의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네, 왜 강성민 첫 시집, 이영희 첫 시집을 만들어내는 이런 창작의 산시기 때문입니다. 맞죠? 리스트 프라이, 레리스트프라이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빈 유고님이 가지 않는 길이 욕하니 더가 가보고 싶대. <laughs> 네. 자 그러면 이인화님의 아, 작품부터 그,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아, 음악을 좀 듣고 할까요 자, 그림 감상하시면서 요거는 낭만 대통령 박덕은 미술관 음, 박덕은 문학관 바로 앞에 있는 음, 아주 아름다운 오솔길입니다. 예, 아무도 다니지 않는 오솔길. 음, 이 길을 아무도 몰라요. 예, 아무도 몰라요. 이인화님 자리에 계시면 채팅창에 계시는 표기를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 기억하니 예쁜 새야 이 작품을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윤화님 계시네요. 네. 아, 우리 핑크마만이 음, 오셨네요. 막내, 막내 선배가 왔네. 막내 언니 아니 만, 막내 누나. 막내 누나가 왔어. 꿈은 꾸는 자님이 막내기 때문에 네, 바로 앞전에 막내 핑크 마마님 오셨네요. 음,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인화님의 어, 작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시조로 어, 자리를 굳힌, 시조 시인으로 자리를 굳히는 우리 이인화님의 이인화님의 26번째 교전 작품입니다. 그것도 26편이긴 하지만 다 연시조예요. 연시조. 그러니까 3편씩 하면 무려 어, 몇 편인가요? 음, 3편씩 하면 음, 60편이 넘겠다. 아, 그러네. 이게 각 연시조이기 때문에 3편 곱하면 한 60편 넘어요. 지금. 네, 시조를 60편을 휘몰아쓰고 있는 인원님의 아 오늘의 작품은 기억하니 예쁜 새야 합니다 시조입니다 시조 자 띄어쓰기 마침법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을빛 향기 따라 초록빛 멀어지고 전철역 높은 계단 어깨 위 내려앉아 한강변 아, 머물고 싶어 가는 길목 들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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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렀나 들, 렀, 나, 이렇게. 자. 자, 여러분도 같이, 같이 검토를 해봐요. 같이 검토. 들, 어, 길목을 들렀다. 들렀다. 들렸, 들렸다. 들렀, 나가 맞죠? 들렀, 나. 음, 들렀, 나. 길목 들렀, 나. 들, 들르다. 들르다. 들렀, 나. 팔을 떠는 심장. 손 모아 품어줬지. 그리움 찾아 헤맨. 내 사랑, 내 사랑은 튀어지고 애처로워 한 인연 날려 보내준 정든 마음 운단에 인간의 숨결 닮은 가슴팍 열린다면 언젠가 훨훨 날아 그 기억 찾아올까 먼 하늘 우러러보며 너의 모습 그리네 야 이렇게 아 이런 그 에, 이렇게 세계를 시조로 시조로 이렇게. 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음, 어디에 고칠 음, 그 점은 없는가, 또 시상의 흐름은 어떤가, 그다음에 리듬은 어떤가, 그다음에 이미지는 어떤가, 시적 형상은 어떤가.